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세포에 병이 생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세포의 병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 각 세포마다 그 속에 입력된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세포라는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이 질병이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란 것이 있다.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서 발생한다. 그런데 유전자는 구조적인 변이도 할 수 있고 그 DNA 배열 서열이 바뀌어서 유전자가 변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정상이지만은 기능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은 전혀 없어도 전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작동을 못하지 않은 상태, 쉽게 말해서 꺼져버린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알고 보니까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의 그 본질은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좋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쁠 때 하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참 사랑의 참 본질입니다. 자,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화학 물질은 물질은 에너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더 뜨끈뜨끈하네요. 뭐 특별히 특효약이 들어있습니까? 이 하나의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위치를 바꾸는 것도 결국 뭐가 작용한 거예요? 에너지가 작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 이 뉴스타트는 에너지 의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현실적인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에너지. 여러분, 그 중력이라는 것을 누가 발견한 겁니까? 뉴턴이 발견한 겁니다. 뉴턴이 중력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예?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근데 사과 떨어지는 거 뭐 다 보는데 왜 뉴턴만 중력을 발견했을까요? 매일 생각하니까. 예? 매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매일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게 된 이유는 매일 고민하고 있었던 건 없어요. 중력이란 게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고 뉴턴이 알았던 건 뭐냐 하면은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체가 운동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된다? 에너지,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 누가 몰라, 그거. 그거 누가 몰라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아, 이것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여러분 눈에 이상구의 손이 보이기 때문에 이상구의 힘이 작용했다 하지만은 안 보이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큰 자석을 매달아 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게 해놓고 이러면 이 컵이 들려서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더라도 눈에 안 보이더라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에너지가 이 물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이 안 보이더라도 움직이면 거기에는 뭐요?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 운동 법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과학적인 사고야. 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우기면 이거 참 황당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지 뭐. 하나님 봤나? 이렇게 하면 참 황당한 거죠. 그것은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 때문에. 자, 그래서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물체가 움직였을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작용한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던 어느 날 뉴턴이 사과밭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과가 툭 떨어졌어, 저쪽에서. 그 뉴턴이 흔히 옛날에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과가 떨어진 것은 사과라는 물체가 움직였어. 그럼 힘이 작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작용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우매한 백성들은 사과가 익었으니까 떨어진다 그러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느냐 뭐예요?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과가 익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 아직도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는데도 왜 떨어져요? 익었으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병 낫는 일에,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해야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만 하다가 끝나면 뭐예요? 익었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 에너지에 대한 여러분의 그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그 뉴턴도 심지어 뉴턴도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한 법칙을 만든 뉴턴조차도 뭐라고 생각할게? 이 자리가 뭐하거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사가 되려면은 뭐를 인식해야 돼요? 아,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은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박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없는 줄로 알면 그건 참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로 알면은 그거는 누구 수준이냐 하면 시골 할머니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 집에 놀러 왔어. 그 손자가 장난감 리모컨 자동차 있죠.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다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눈에 안 보이는 뭘로 조절하는 거예요? 에너지 전파. 전파도 에너지니까. 시골 할머니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골 할머니 그 자동차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참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서울 자동차는 장난감은 이렇게 똑똑한 모양이다. 이런 사고를 신비주의 사고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저 희한한 거, 희한할 뿐인 거. 그래서 우리 생명체, 특히 유전자에 대하여는 과학자들이 그동안 무슨 주의적 사고를 해왔다? 신비주의적 사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란색 물질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나타나니까 와, 그 이제 신비주의 사고가 나타난 게 이게 귀신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신비주의에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전환할 찰나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이 자리근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또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사고한 게 또 뭐예요? 또 툭 떨어져서 저것도 자리근 모양이다. 근데 한 개 또 앞에서 떨어졌어. 가만히 있자. 사과가 움직였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움직였다면 뭐예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아, 그러면 지구가 뭐예요? 사과라는 물체를 땡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발견한 게 중력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해요? 안 떨어져 나가고 땅에 붙어 있는 것도 다 중력 때문이야. 와,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 중력을 이해한 것처럼, 즉 뉴턴이 중력을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력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것이 문제예요. 그만큼 확실해야 돼요. 아, 생명력이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네. 그래서 내 유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 그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뉴턴이 심각한 질문이 또 하나 발생했어. 옛날에는 안 해도 되던 질문. 뭐냐? 이게
그렇다면 지구하고 달이 있는데 왜 달이 지구로 안 떨어져 사과처럼?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가만히 있자, 이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뭐예요? 달은 안 떨어져. 그 왜 그럴까? 달이 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네, 달이야. 달이 중력은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지구가 달을 떨어져야 돼. 그런데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 지구 주위를 자꾸 돌고 있어. 왜 이렇게? 자, 안 떨어지면은 또 떨어지게 하는 힘도 있는 반면에 또 무슨 힘이 있어야 돼? 안 떨어지게 하는 힘도 있어야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 희한하다 그러지 말고. 이게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아도 과학적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다 그냥 뒤따 왜 버리고 이 생각을 하는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봐야 돼요?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래야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와야 힘이 와. 자, 그러면 달이 안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자, 이 땡기는 지구가 땡기는 힘도 있지만은 달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것은 달을 어떻게 하는 힘입니까? 자, 지금 달이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도는 이유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 힘과 또 다른 힘의 뭐예요? 힘의 합한 것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은 또 무슨, 달에게는 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은 탁 튀어나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 튀어나가려는 힘하고 이 힘하고 합해서 그 중간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이 중력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 힘은 또 어디서 왔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계속 연구하다가 드디어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아하,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어떻게 해요? 네. 굉장한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뭐예요?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별들이 왜 움직이고 있을까? 막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47 비행기 타고, 예, 한 시간에 600km를 달려요, 여러분. 그래도 비행기 안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 지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지구 안에 있으면 지금 안 가는 거 같잖아요. 지금 지구는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학설이 빅뱅 학설입니다. 아세요? 뱅 이런 게 뭐예요? 뱅.
뱅. 뱅을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빵입니다. 대폭발 학설이.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다? 굉장한 폭발이 일어났다. 딱 뭔가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하면서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그래서 아직도 뭐예요? 모든 별들은 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빅뱅 학설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 중력을 하나 인식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굉장한 뭐예요? 빅뱅 학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에 작용하는 어떤 생명에너지 하나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한 여러분만의 빅뱅 학설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해구, 달이구, 지구구, 모든 별들은 다 이러한 각종 다른 에너지 뭐예요? 에너지 안에서 그 에너지의 균형을 잡고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 그러나 다 그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혹은 무,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뻥이다, 없다 이런 개념하고는 뭐예요? 달라요. 달라요. 공 할 때는 뭐예요? 이러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 즉 뭐예요? 시, 뭐? 공적시 색이란 말이 있어. 반야심경 보면은 공적시 색이라. 이게 뭐냐면 공 이것이 즉 무엇이다 색이다. 색이란 말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실체, 예, 실체, 진짜 존재하는 실체. 보통 우리가 색을 불교에서 색을 추구한다는 말이 있죠. 색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색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것도 여색도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색, 돈,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색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런 색은 실체가 아니고 다 무엇이다? 알고 보면 무엇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 말은 뭐냐면은 색, 즉 시 뭐예요? 시 공. 우리가 추구하는 색은 알고 보면 다 뻥이다.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도 죽어버리면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크, 옛날에 그 뭐 왕들이 뭐죠? 뭐 남아 있는 거 뭐 있어? 우리는 없는 것을 실체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런 멋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예, 불교의 그 반야심경 이런 경들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이 공 안에 뭐가 다 있어? 중력도 있고, 예? 온갖 그 이 우주를 형성시켜서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뭐예요? 존재하는 실체이다, 실체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기, 뭐가 주어지기, 우리가 뭐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생명에너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중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도 날아가 버리지도 않고 돌아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이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폭발해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형성 유지되도록 형성시키고 있는 뭐예요? 그 에너지 안에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 안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안에. 그 생명 에너지는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에너지. 근데 여러분,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는 색은 실체는 무엇이다? 에너지의 뭐예요? 그 에너지가 늘려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에너지의 장이라 그럽니다. 장. 마당장자, 운동장, 에너지장, 영어로는 에너지 필드라고 그럽니다. 에너지 필드. 그래서 이거를 대충 줄여서 그냥 필드라고도 그냥 합니다. 우리는 그 필드 안에 장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존재하고 있는 내가 실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장이 유일한 실체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색적 시공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그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다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하면서 깨달으면 아, 에너지가 나의 실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거북이하고 또 예? 달하고 또 모래사장하고 또 바다하고 그거밖에 안 보입니까?
풀, 어, 풀도 있다. 아, 역시 눈이 좋으신데, 어, 풀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풀도 있고, 예. 어, 구름도 있네. 예? 예? 아, 밤도 보이고. 아니, 여러분이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뭐 맨날 풀 일에 사는 게 어디가 되는 거예요? 뭐 딸 뭐 에너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앞으로 여러분의 질병의 회복, 투병을 보는 관점을 에너지 중심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암덩어리 뭐 이래 사지 말고, 폐 뭐 이래 사지 말고. 자, 여기서 보는,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요? 네? 왜 생명 에너지요? 여기 확실히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중력은 어떤 물체를 지구가 지구에게로 끄는 힘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뭔가 끄는 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꼭 바다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 애기 새끼들이라면, 가난 애기들이라면 어디로 갈까요? 중구난방으로 가죠. 근데 얘들은 뭐예요? 한 놈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바다로 갑니다. 이것은 거북이들이 자기들이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다가 뭔지 몰라. 자기들은 바다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몰라. 알 리가 있나요? 그런데 뭔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바보들이 보면 알아서 가는 줄 알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간다고 생각했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리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막 희한하네 이러고 만다고. 그러고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저는 볼 때, 이야! 그러니까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란 것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가도 가야 바다인지, 뭐 바다가 뭔지, 산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거북이 자신이 바다를 향하여 가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 이 거북이를 바다로 오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이렇게 돼야지. 예, 네. 예. 네. 아시겠어요? 힘이, 힘이. 그것이, 예.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 좀 이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구질구질해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힘을 공급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답게 과학적으로 아는 거지. 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 다 웃기는 거예요. 아직. 예. 그거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힘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져요, 안 존경스러워져? 이야, 과연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생명체, 이 우주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심을 가져야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너무 구질구질해지니까 하나님 귀찮은 거야. 하나님 제발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없어. 저도 요새 뭐 교회 가서 뭐 주야 뭐 주죠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어 이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붙을 끼고 뭐요? 공부 못하는 놈 안 붙어야지. 근데 뭐 돼지 대가리 뭐 쌀마다가 갖다 놓고 절을 하. 이거는 이런 거를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무속이라 그럽니다. 무속.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무속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러지 않고 무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시오.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해주시오. 그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걸 알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생명 에너지를 더 주셔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하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실 수 있어. 병 낫게 해주시면 말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 돈 10억을 기부를 하도록. 그런 건 무속. 여러분이 기부하든 안 하든 뭐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빠도 사랑은 언제 하는 거라? 나쁠 때 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이까지 망상까지 데리고 오신 분도 이 거북이를 바다로 데리고 가시는 분처럼 여러분이 이래서 여기 와 계신다는 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예. 네. 보세요. 이런 거. 뻔히 이게 확실히 이 속에 있는 건데도 뭐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 중력이 있는데도 중력 덕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 뭘 모릅니다, 여러분. 예, 네, 정말이에요. 뭘 모르면서 뭐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몰라. 우리 의사도 몰라. 아시겠어요? 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괌 해역에 있는 아주 작은 무인 고도의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서 온 어미 거북이가 50일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해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오키나와로 50일 전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엄마 거북이는 새끼 뭐 품지도 않고 그냥 놔놓고 가버려. 꼭 뭐 같아요? 뻐꾸기 같아. 그렇죠. 뻐꾸기. 뻐꾸기는 어때요? 뻐꾸기는 자기 알 안 품습니다. 뻐꾸기는 어디다가 알을 낳아요? 남의 둥지에, 남의 새둥지에, 남의 알 낳았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알을 낳아요. 그 뻐꾸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또 뻐꾸기를 보면 그런데 이 뻐꾸기는 조금 큽니다. 새가. 그런데 그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새들이 낳은 뭐예요? 둥지에 가서 작은 알 있는 데다가 자기 알을 낳아요.
그럼 이 바보 같은 엄마 새는 그것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 품으면 이 뻐꾸기는 알이 조금 큰데도 불구하고 먼저 깨어나요. 그래서 먼저 알에서 깨어나. 깨어나면 어떻게 하게? 야, 그거 동영상 있나? 미안해. 그걸 보면요, 너무너무 희한합니다. 금방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눈도 안 떴어. 안 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있는 뭐요, 알들을 어떻게 밀어냅니다. 여러분, 한 개 한 개씩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날개 이걸 이용하셔서 또 아니 여러분 또 볼 걸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보세요. 알이 밀려 나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바보들은 어떻게 보게? 그 희한하게 알고 밀어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알 리가 없거든. 그러면 뭘로 끝나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뻐꾸기 새끼가 마치 뭐예요? 알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알 리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러면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힘을 받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 과연 그렇구나. 이게 있어야지. 예. 힘 얘기만 하고 힘이 있구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해야 돼. 야,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얘들이 지금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갈 때는 모래사장 위로 기어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참 여러분 좀 믿게 하려고. 네. 이만큼 우리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상구야,
이거 그거야. 그래서 다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것을 영감적인 강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거북이는 태어나면 바다로 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실은 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얘기할 때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자,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맨 앞장서 가던 이 두 놈은 지금 곧 뭐예요? 털퍼덕 할 겁니다. 그렇죠? 파도가 와서. 이게 뭐냐? 이게 파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털퍼덕 하면은 순간적으로 수영 레슨도 안 받은 놈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그러게? 예, 신호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느냐는 무엇에서 조정해요? 뇌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쯤의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거 딱 끝내고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거북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생명에너지,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또 하나님 얘기하면 구질구질해지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북이를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 네. 가요. 가는데 이 바다 안에는요. 바다 속에는 요 놈의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 상어들이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상어들이 다 이거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잘 먹는 상어들이 있어. 근데 이제 여러 상어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 얘들이 싱큼도 안 해. 안 하는데 저만치서 얘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나타나죠. 그러면 얘 요 새끼들이 저 상어는 나를 잡아먹는다는 걸 알게 모르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게? 예? 자기 거북이 새끼 아닌 것처럼 손발 다 집어넣고 모가지 다 움츠려 가지고 나무 토막인 것처럼 뭐예요? 그냥 떠 있어. 언제까지? 상어 지나갈 때까지. 박수. 몰라요. 거북이 새끼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몰라. 그 이유는 누군가가 이 거북이 새끼들이 잡혀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 신호를 보내서 칙칙해서 전쟁터에 나오면 신병들은 이렇게 굽힐 줄 모르잖아. 그럼 뒤에서 뭐라 그래도 소대장이 굽혀! 신병들은 막 흥분해서 굽힐 줄도 몰라. 기어! 그러던데 기고. 소대장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거북이 새끼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봐도 지금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 안 가본 데를 갑니다. 왜 오키나와로 가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 세상은 모르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몰라도 어떻게 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몰라도 무엇만 인정하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의 생명 에너지의 존재만 인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병 나올 줄 몰라도 건강이라는 오키나와에 여러분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이 강의를 자꾸 듣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바보가 되나서 듣고 나면 지금 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면 되지 또. 아, 또 듣고 또 듣고. 그래. 그래서 남한테 얘기해 줄 정도로 얘기해서 상대방이 야 그러네 정말 그럴 정도로 될 때 여러분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옥 씨 같은 분 이렇게 완전히 지금 가난 말기가 나는 이제는 저는 이상구 박사고 이 사람은 이상한 박사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울산에 가면 장상구가 있고 훤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다 설명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병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인생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것만 기대하시지 마시고 내가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뉴스타트를 살아가면은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까를 상상도 못한 뭐예요? 새로운 현실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끝으로 그러니까 몰라도 갑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어때요? 아는 존재가 이 거북이 새끼들을 오키나와로 어때요? 끌고 가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것만 보고 오늘 아침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첫날에 본 사진이에요.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이 T세포들이 왜 암세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T세포들이 공격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이 암세포가 생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를 죽여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북이를 오키나와로 끌어들이듯이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있는 곳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참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에너지장 안에서 그렇죠? 활동한다. 반응하고 활동한다. 이제 이것만 하나 보고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영적 에너지는 뇌에서 흐르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다. 뇌파라는 전류의 뭐예요? 흐름.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뭐예요?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예요? 실질적인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그넷이 뭐예요? 자석입니다. 자석. 이렇게 마인드는 마음이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약으로 전기 쇼크 치료로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 환자에게 최근에 미국에서 이 자기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우울증 환자에게 이 자기를 이 자석입니다. 자석인데 이 자석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자기파죠. 자기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파가 나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근처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장이라고 그래. 자기장. 예. 예, 자기장. 그래서 이 자기장의 주파수를 이 컴퓨터로 맞춰야 됩니다. 조절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라는 사람은, 엔돌핀이 잘 뭐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야. 엔돌핀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야. 엔돌핀 유전자의 어떤 전기적 에너지가 충분히 가지 않는 거예요.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의사들이 외부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뇌 속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기파, 자기장이죠. 파동.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있죠. 여기 눈, 코, 이거 뭐예요? 이거 뇌. 네. 그래서 이걸 보내주면 주파수를 딱 엔돌핀 유전자가 좋아하는 주파수가 있어. 주파수 딱 맞춰서 보내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어떻게 해요? 반짝 켜져. 그럼 이 치료 받고 나면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돼. 그리고 얼마냐? 그럼 20만 원. 20만 원. 그럼 끝났습니까? 유전자 잠깐 켜졌어요. 무엇에 반응을 해서 자기 장. 에너지장, 생명에너지장.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다 구태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 모두는 생명에너지장 속에 있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 그런데 그래봐야 여러분이 뭐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꾸 듣고 깨달으려고 드디어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의 무릎이 쳐지는 맞다 이렇게 될 때 유전자들이 팍팍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꺼진 엔돌핀 유전자 켜졌어. 그러면 꺼진 놈은 누가 꺼지게 했는데? 지가 꺼지게 해놓고 가가지고 뭐예요? 20만 원 주고 또 캐. 그래서 기분 좋다 그러고 집에 와서 또 한 며칠 있으면 어떡해요? 또 꺼져. 왜 꺼져요? 기가 막히니까 또 시어머니 얼굴 보니까 또 꺼져. 또 남편 꼬라지 보니 또 꺼져. 꺼져.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좀 켜주이소. 2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왜? 영적인 에너지 장이 이 자기 장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이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 나쁠 때에도 뭐요? 하는 사랑. 예.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예. 진리를 아는 것은 2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럴 때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했구만요. 사랑이 생명에너지인데 증오, 미움은 뭐요? 사망에너지였군요.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에너지로 사망에너지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군요. 예. 예. 여러분, 생명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이 뉴 스타트는 여기는 이 세계 어느 곳보다 생명 에너지 장이 뭐요? 강력한 곳입니다. 여기는 진리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절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해봤더니